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리입니다. 오늘은 중국을 통일한 기원전 221년에 통일한 진시황의 부친, 아버지 장양왕과 진시황의 조부, 할아버지 효문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진시황의 할아버지인 그 효문왕. 효문왕은 원래 그 안국군이었습니다. 안국군이었는데 이분은 기원전 302년부터 기원전 250년까지 불과 50살에 사망을 했고 제위는 기원전 250년 단 1년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50살에 즉위를 해서 50살에 사망을 한 거죠. 이분이 이제 그 진나라를 강성하게 만들면서 진나라를 55년 동안 통치한 진나라 소양왕의 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진나라의 아버지인 장양왕의 부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나라의 진시황의 아버지인 장양왕은 원래 이름은 이인입니다. 이인인데 그 이제 자초라고 이름을 또 변경을 하죠. 기원전 281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246년까지 뭐 한 40살이 되기 전에 35살에 사망을 했죠. 일찍 사망을 했네요. 진시황의 아버지가. 제위는 기원전 250년부터 기원전 246년. 그러니까 뭐 한 3년밖에 제위를 안 했죠. 그러니까 그 35살에 사망을 했고 제위는 4년 했다. 그럼 이제 31살에 즉위를 해서 32살에 즉위를 해서 35살에 일찍 사망을 한 것이 진시황의 아버지 장양왕 이인 자초가 되겠습니다. 조나라 한단의 인질로 있던 이 장양왕은 어려운 생활을 하던 중에 그다음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국군의 이제 아들은 아들인데 진나라 효문왕의 아들은 아들인데 모친인 하이가 안국군이 이제 별로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자로 간택될 가능성이 거의 없이 조나라 한단에 이제 버려져서 인질로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엄마가 너무 좀 안국군한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랬대. 이제 그 당시에 인질로 있는 동안에도 장평대준이 있어서 진시황의 진나라가 그 조나라 군사 45만을 생매장했기 때문에 그 조나라의 인질로 잡혀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기원전 257년에 조부인 진나라 소양왕이 왕을 장군으로 하여금 조나라를 공격을 해서 조나라를 공격을 또 하게 됩니다. 장평전투 이후죠. 그래서 또 이제 진나라가 또 조나라를 공격을 하니까 조나라의 효성왕이 자초 장양왕을 죽이려고 했을 때 여부리가 뇌물을 주고 탈출을 시킵니다. 기원전 250년 드디어 장양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즉위를 하자 여부리를 이제 승상으로 시켜주고 여부리가 이제 동주를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몽어 장군을 시켜서 한 나라의 성고와 형량을 정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원전 249년 몽어 장군이 조나라의 태원을 점령을 합니다. 기원전 248년 몽어 장군이 위나라의 고도와 급을 함락을 시키고 조나라의 37개 성을 함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양왕 즉위하자마자 그 유능한 장군인 몽어 장군이 옆에 있는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를 상당히 점령을 하고 때려 부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헐 장군이 상당을 공격을 하고 위나라의 장수인 상당을 공격을 하자 위나라의 장수인 위무기 등이 5개 연합군이 나서서 반격을 하면서 왕홀 장군은 남쪽으로 후퇴를 하게도 돼 있습니다. 이 장양왕의 아내 그러니까 그 진시황의 그 어머니 조희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조희는 기원전 280년부터 228년까지 즉 그 한 52세 사망을 했냐. 장양왕의 부인이며 진시황의 모친입니다. 조나라의 부유한 집안의 출신으로 여부리가 임신 상태의 조희를 자초 이인 장양왕에게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250년 장양왕이 즉위를 하면서 왕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원전 246년에 영종 진시황이 즉위를 하면서는 태후가 되는 거죠. 왕의 엄마가 되는 거죠. 기원전 238년 8년이 지난 후에 자기가 데리고 놀던 남자
노예의 난이 일어나서 노예 난이 일어납니다. 이그 일어난 배경을 보면은 기원전 238년에 이 조의가 있는 그 진슈왕의 엄마죠. 진슈왕의 엄마인 태후인 조의가 있는 그 옹에서 옹 지역에서 관례를 치르고 그 이제 그 성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진슈왕이 이제 18살이다. 이제 완전히 이제 어른이 됐다. 이제 친정을 해야 된다 했을 때 그 누군가 부하가 이 노예가 나 당신의 엄마인 조희와 간통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조사 그 고발을 하면서 조사를 해봐라 했고 노예는 실제로 환관도 아니다. 조희와 그냥 그 간통을 하고 권력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슈왕이 조사를 하니까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진슈왕은 자기네 왕족인 창몽군과 창평군을 보내서 군대를 보내서 노예 반란을 진압을 하고 함양에서 승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잡아서 노예는 거여령에 처하고 이 노예와 조이 사이에 난 두 아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 노예 쪽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자기의 엄마인 태후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감천궁으로 유배를 시키면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그 진슈왕 이전에 그 진나라를 막강하게 만든 그 진나라의 그 소양왕 제위가 기원전 306년부터 251년까지 거의 50년 동안 진나라를 통치를 했는데 이 소양왕 때 그 조나라를 멸망 격파를 해서 45만 명을 장평 전투에서 뭐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기원전 260년이죠.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255년에 주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완전히 영토를 뺏고 했을 때 이 소양왕이 뭐 맨날 승승장구 이기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소양왕이 진 적도 있네요. 그래서 싸우다 보면 이길 때 있고 질 때 있는데 이길 때가 더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 소양왕이 있을 때 기원전 288년에 그 당시 이제 제나라가 강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은 춘추 오패 전국 칠흥에서 전국에 이제 7개 나라가 강성을 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일 강성한 게 서쪽에서는 진나라, 동쪽에서는 제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나라가 이강 시대로 접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동쪽에 있는 그 제나라가 강성을 해서 강성을 했는데 제나라 위에 그 북쪽에 있던 연나라의 장군인 아그이가 오국 연합군을 이끌고 오국 연합군은 이제 진나라를 뺀 나머지 5개 나라들을 이끌고 이그 연나라의 장군 아귀가 제나라의 수도인 임치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나라가 거의 망국의 직전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제나라가 망국의 직전으로 갔기 때문에 연나라가 이제 실수한 거죠. 제나라를 치는 게 아닌데 연합군을 만들어서 제나라를 쳐서 제나라 수도 임치가 멸망 직전으로 갔기 때문에 제나라가 세력이 약화되면서 진나라 소양왕 때는 그 덕분에 더욱더 진나라가 가장 강력한 국가로 부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소양왕 때 이제 제나라가 또 쇠락하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